자, 오늘 오늘은 팔품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법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독해만 필요한 문법만 할 거니까, 그리고 영작에 좀 필요한 문법 조금 그 정도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반복해서 듣고 익히세요. 자, 오늘은 팔품사 맞죠? 팔품사하고 뭐 대시에서 문장의 오형식까지 같이 갑니다, 여러분. 팔품사. 팔품사. 팔품사에 여러분 뭐 있어요? 사자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영어에서 쓰는 거 중에. 명사.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 맞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명사 친구 누구 있어요? 친구. 형용사. 맞죠? 아이고. 형용사. 그리고 먹다, 입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있죠? 동사 있습니다. 동사. 됐어요? 그럼 동사친구 누구 있어요? 동사친구. 부사. 맞죠? 또 동사친구 중에 전치사도 있어요, 여러분.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있죠? 접속사. 요 접속사부터는 문장이 두 개 합쳐질 때 생기는 거예요. 전치사 위에 것까지는 문장 하나로 얘기를 하겠죠? 그 밑에는 감탄사. 아나 모르나 상관없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래서 여덟 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명사 있죠. 명사 뭐 있어요? 명사. 주변에 이름을 가진 거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해볼까? 강아지 해볼까? 강아지. 선생님 옆에 우리 한이 강아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강아지 했어요. 강아지. 옆에 뭐도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맞죠? 컴퓨터도 있고 옆에 선생님 책도 있어요. 책. 맞죠? 이렇게 이름 지어진 거 있지. 요런 거를 우리가 명사라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명사의 특징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우리 집 강아지는, 맞죠? 이 는. 맞지? 요거, 요 는. 은는이 붙는 걸 우리가 주어라 그래요, 주어. 나는 좋아한다. 우리 집 강아지를. 맞죠? 이 을을. 을을이 붙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 합니다. 됐어요. 구체적인 거는. 가면 갈수록 배우겠지. 지금은 큰 틀만 기억하세요. 큰 틀만. 강아지를. 맞죠? 그리고 우리 계속 배우는 거 있죠. MR이죠, 여러분. MR이죠. 맞죠? 이걸 우리가 비동사라 하지 않습니까? 요 바로 뒤에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보호라 그래요. 선생님 왜 보는데요? 그냥 일단 보호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 I am a teacher. 그럼 이때 이 teacher이 뭐예요, 여러분? 보호입니다. 보호. 왜? M 뒤에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She is happy. 이렇게 하면 is 뒤에 있는 happy 있죠? 요게 보호입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비동사에 오면 다 보호다. 즉 이것은 우리 집 강아지이다. 맞죠? 강아지이다. 뭐뭐이다. 맞죠? 그러면 이때는 누구야? 강아지가 보호입니다, 여러분. 됐어요? 얘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다. 강아지이다? 그럼 강아지가 보호예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즉, 명사는 여러분, 명사가 이제 뭔지 아니까, 명사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특징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갈 수 있다. 요게 바로 명사의 특징이에요. 요거 하나. 됐어요. 다음, 대명사는 큰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사 큰 거예요. 이래 하면 안 돼.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됐어요. 대명사에는 뭐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뭐 의문 대명사, 기타 등등 이런 용어를 우린 지금 하지 말아요. 대명사에는 일단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많고만 한 몇 개 되는 대명사 중에서 인칭 대명사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시 대명사라고 있어요. 헷갈려. 그럼 인칭 대명사만. 알겠죠? 영어 배울 때 항상 처음에는 인칭 대명사를 배우니까 인칭 대명사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그럼 대명사, 명사 한 개 주세요, 선생님. 엄마. 엄마는 우리가 인칭, 사람을 칭하는, 맞죠? 그걸로 바뀌면 얘는, 이 엄마는 그녀라 합니다. 그녀. 우리는 정말 엄마한테 그녀는이라 쓰지 않는데, 맞죠? 그녀는이라 쓰지 않는데, 맞죠? 외국에서는 엄마를 여자로 취급해서 그녀라고 합니다. 그녀. 됐어요? 아빠는 뭡니까? 아빠, 여러분. 아빠. 아빠는 그 남자 할 때 그 있죠? 그라고 칭합니다. 그럼 엄마하고 아빠 동시에 있으면 어떡해? 엄마하고 아빠가 동시에 있으면. 그러면 그들이 됩니다. 그들. 됐어요. 뭐 그 외에 여러분, 선생님
여기 휴대폰이 있는데 이것은 맞자. 이거 휴대폰을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요? 이것이라 했지. 맞자. 혹은 그것도 되겠죠. 맞죠? 이런 걸 우리가 대명사라 합니다, 여러분. 대명사. 알겠지? 여기서 이것 있죠? 이것. 이건 지시대명사라 선생님 뺄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칭대명사라 합니다. 됐어요? 그럼 선생님, 인칭대명사의 특징은 뭔데요? 잘 봐봐, 여러분. 인칭대명사의 특징은 뭔가? 엄마로 해볼까? 그녀, 는. 어머, 주어죠, 주어. 그녀, 를. 목적어네? 맞죠? 그녀다. 그녀이다 아닙니까? 그녀이다. 즉, 대명사도 여러분, 똑같죠, 명사랑 성질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다음 형용사 해볼까, 형용사. 형용사에는, 자, 일단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 맞죠? 엄마. 엄마 뭔데, 얘들아? 명사 아닙니까? 명사죠, 명사. 맞죠? 엄마가 있어야. 명사가 있어야 이 명사를 예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엄마인데 여러분 조금 엄마를 설명해보세요. 엄마 어떤 엄마예요? 어떤 엄마입니까? 묘사를 해봐. 예쁜 엄마. 맞죠? 예쁜 엄마.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엄마. 맞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깔끔한 엄마. 맞죠? 또 뭐 있노? 친절한 엄마. 맞죠? 이런 거 올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친절한 엄마, 깔끔한 엄마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명사 수식. 맞지? 그럼 이때 예쁜, 무서운, 깔끔한, 친절한 이런 거를 수식으로 하겠지. 그치? 수식하는 애란 말이야. 즉, 여러분, 형용사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수식. 됐니? 아,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볼까? cute. 귀여운 소녀죠. 소녀. 그럼 귀여운 소녀는 수식이라 하잖아, 우리가. 그럼 선생님이 앞에다가 뭘 붙일 수 있어? She is a cute girl.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잘 봐봐. 여러분, 똑같은 큐트인데, 여기 큐트하고, 맞죠? 여기 큐트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 cute girl은 붙어있지. 이 큐트는 여러분, 이즈 때문에 the girl이랑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분리가 됐죠, 분리. 맞지? 잘 들으세요. 요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귀여운 소녀를 방금 수식이라 했죠, 수식. 맞지? 수식. 그런데, 요렇게 비동사 때문에 뒤에 이렇게 분리가 됐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 선생님 쉽게 설명할게. 소녀가 어때, 여러분? 소녀의 상태가 어때? 귀엽지? 그래서 소녀를 뭐 해주는 거야, 여러분? 어머, 어머. 소녀를 뭐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응? 요런 걸 선생님이 설명이랍니다. 설명. 됐어요? 앞에는 수식, 뒤에는 설명이라 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좀 나이 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서술이라 합니다. 서술. 됐어요? 서술. 선생님은 쉽게 설명이라 할게, 일단. 자, 얘는 지금 큐트는 이 명사를 수식하지만 이때 큐트는 명사를 뭐 해주는 거야? 보충? 설명해주는 거야. 설명. 됐니? 자, 그럼 선생님 다시. 자, 형용사의 용법. 자, 형용사의 특징이 뭐니? 명사를 수식 혹은 명사를 보충 설명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보충 설명. 약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니? 맞지? 이즈 때문에 방금 보충 설명이랬지. 이즈 뒤에 가서 뭐라 했어? 보호가 있잖아. 보호. 맞지? 됐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럼 반복해서 명사 수식, 명사를 보충 설명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다음 동사 해볼까, 동사. 동사는 방금 우리가 주어, 목적어 개념을 배웠잖아. 맞죠? 그럼 동사를 선생님 이렇게 해보겠어요. 동사에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부터 배웁니까? 어릴 때. 비동사. 또 뭐 있죠? 조동사. 또 뭐 있죠? 일반 동사.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일반 동사를 한 개 예를 들어서 해볼게. 자, 여러분. 메이크를 썼어요, 선생님이. 메이크. 그죠? 메이크를 썼어요. 그럼 이게 얘의 특징이 뭔가? 메이크는 여러분 독해 시간에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I make 은다지 은다. 맞죠? 은. 동사 앞에는 주어를 붙여요. 그럼 동사 뒤에는 뭔데? 을을 붙여요. 을을. A cake. 나는 케이크를 만들어요. 즉 동사 왼쪽에는 주어를 받을 수 있고 동사 오른쪽에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요. 됐니?
선생님, make는 목적어를 받는데 모든 동사가 목적어를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make가 일반 동사잖아. 동사 뒤에 받을 수 있는 가짓수가 총 다섯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지금 배우지 말자. 자, 그래서 이때 make의 특징만 얘기하면, make 앞에 주어를 받을 수 있고, make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요. 됐니? 선생님이 이 케이크를 뭐로 바꾼다? plus 골뱅이 할까? 플러스 골뱅이. 동사는 뒤쪽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이걸 선생님이 플러스 골뱅이로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동사 성질. 동사 성질 1번은 뭐니, 얘들아? 주어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동사 성질 2번은 뭐니, 얘들아? 아, 2번으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3번 할까? 아, 이거 왜 번호가 저절로 이렇게 되죠? 맞죠? 1. 주어를 가진다. 2번은 뭐가 있어요? 2번은, 안 되나? 1. 주어를 가진다. 2. 뭡니까, 여러분? 딸린 식구, 즉, 플러스, 골뱅이를 가진다. 됐어요? 어, 번호 안 붙네. 요거 그러면 3번으로 할게요, 선생님이. 맞죠? 아이고. 자, 그 다음 2번은 여러분, 선생님 하는 말 잘 들어봤어요? 나는 만든다. 나는 내일 만들 거다. 나는 어제 만들었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나 만들고 있었어. 선생님, 뭘 자꾸 변신시켜요, 여러분? 언제 만들었는지. 그걸 자꾸 바꾸고 있죠. 언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시제 변신을 합니다. 동사는 시제가 변해요, 여러분. 됐어요? 그럼 시제 변신. 이런 건 구체적인 걸 나중에 하고. 자, 그리고 4번 해볼까요, 4번? 자, 4번은 독해하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나는 만든다. 맞죠? 나는 만든다. 케이크는 만드나 만들어지나, 얘들아. 케이크는 만들어지지. 만든다를 우리가 능동태라 해요. 능동태. 맞죠? 만들어지다를 뭐라 합니까, 여러분? 수동태라 합니다. 선생님, 용어 어려워요. 이런 용어가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건물을 짓는다. 짓는다는 능동태지. 지어진다. 건물은 지어지잖아. 지어진다는 수동태예요. 자, 퀴즈 하나 내볼까? 쓴다. 쓴다는 여러분, 능동태잖아. 그러면 수동태는 뭐예요? 크게 한번 얘기해봐, 크게. 그렇지. 쓰이다죠, 쓰이다. 쓰여진다지, 쓰여진다. 맞죠? 나는 편지를 쓰지만 편지는 쓰여지잖아. 맞지? 됐어요? 자, 그럼 보낸다는 뭐야, 보낸다. 보낸다는 능동이잖아. 뭐죠? 그렇지, 보내진다지. 나는 소포를 보낸다잖아. 소포는 보내지죠. 알겠죠? 이거 한국어로 구분이 돼야 영어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렇게 동사는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이 있어요. 특징. 됐니? 부사는 여러분. 자, 부사는 또 선생님이 쉽게 가볼게요. 쉽게. 자, 여러분 지우고. 지웁시다. 됐어요? 자, 부사는 또 쉽게 가봅시다. 자, 동사를 방금 배웠어요. 달린다. 맞죠? 달린다. 달린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명사를 선생님이 달리기 선수 해볼게요. 달리기 선수. 자, 앞에 달린다는 동사, 달리기 선수는 명사죠. 달리기 선수 친구는 누구야? 빠른 달리기 선수. 맞죠? 빠른 달리기 선수. 이렇게 하면은 빠른이 형용사였잖아. 이 달린다는 여러분 뭐야? 빠른 달린다. 말 안 되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빠르게 달린다. 맞습니까? 요때 이 빠르게 뭐뭐하게 있죠? 뭐뭐하게. 물론 모든 말이 뭐뭐하게라고 끝나는 건 아니야. 열심히 달린다도 있잖아. 맞지? 열심히. 빠르게 열심히. 맞지? 빠르게 열심히. 달린다랑 어울리는 이 친구들 있지? 이 친구들. 빠르게 열심히. 이걸 우리가 부사라 해요, 여러분. 부사. 됐습니까? 됐니? 부사는, 자, 먹는데 어떻게 먹어? 개걸스럽게. 그럼 그 개걸스럽게가 부사예요. 맞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공부한다 있지, 공부한다. 지겹게 공부한다 하면 지겹게가 부사인 거지. 이해갔어요? 부사 특징은 뭐야? 동사친구. 동사친구. 즉, 동사를 뭐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동사를 수식하는 건 그렇고, 동사를 수식, 강조,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전치사. 전치사는 여러분, 전치사의 특징은, 우리 전치사 뭐 있죠, 여러분? in, on, at, from, 맞죠? under, to, 뭐, with, without, 뭐, 이런 애들 기타 등등 있지. 근데 얘네들은 뒤에 반드시 누구밖에 못 와요. 명사가 와야 됩니다, 명사.
대세 명사 아까 위에서 배웠을 때 엄마 아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on 쓰면 여러분 on the desk라는 명사를 써줘야 돼요. 그럼 해석이 여러분 어떻게 돼? 위에 책상이라 하면 안 되죠. 책상 위에. 에이, 선생님 저걸 누가 위에 책상이라 해요. 네 이렇게 써줄까. 부부링 books on the desk 가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책 위에 책상. 아 이래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빡 끊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책상 위에 책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선생님 전치사 뒤에서 동사 오는 거 많이 봤는데요. 동사가 뭐다 여러분. 명사나 혹은 동사가 50번 이렇게 해야 돼. 동사가 50은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즉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뭐야? ing 붙이는 거죠. ing 맞지? ing 이렇게 붙이래. 명사나 동명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면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갈로를 쳐야 돼요 여러분.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갈로를 쳐야 됩니다. 계속 갈로를 치다 보면 나중에는 갈로 안 치고도 눈에 보이겠죠? 됐습니까? 자 접속사는 여러분 너 나, our friends. 이런 말은 없지, 얘들아. 너하고 나를 붙여줘야지. 접착제가 있어야 되잖아. 접착제, 풀. 맞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엔드죠? 이런 엔드를 우리가 접속사라 그래요. 접속사는, 아, 길어요, 여러분. 위에 게 다 공부되고 나면 접속사는 따로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접속사가 영어 문법의 반쯤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 등위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에는 명접, 형접, 부접, 맞죠? 명접에는 뭐뭐뭐 대문이 있고 형접에는 뭐 관계 뭐 이런 거는 단순히 배우세요. 됐어요? 그리고 감탄사는 예헤 이런 거 있죠?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뭡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팔품사가 끝났어요.